철판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어여쁜 자태의 파도 버섯전. 이 녀석이 특별한 그 음식인가요? 이거는 원래 있던 거죠? 전 지금 하시는 게 특별한 거예요?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시면 더 특별한 게 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어, 안에요? 네네. 일단 표고버섯전은 킵. 특별한 맛의 정체를 찾아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국수 나왔습니다. 오, 맛있겠다. 국수 나왔습니다. 국수는 고기가 아니네요? 그러게요, 고기가 없죠. 네? 이게 보쌈이라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보쌈과는 전혀 다른 비주얼인데요. 들어는 보셨나요? 오징어 다리가 들어간 채소 무침부터 야들야들 쫄깃쫄깃 잘 데친 오징어 몸통까지 이름하여 오징어 보쌈이랍니다. 깻잎에 오징어와 채소 무침을 넣고 날치알로 특유의 식감을 더해 날치알이요? 입안 가득 한 쌈 먹으면 그 맛을 잊지 못한다나요? 과연 색다른 비주얼만큼 맛도 색다를지 궁금한데요. 상큼하고 독특하고 이 날치알이 들어가면서 톡톡톡 터지는 게 짱입니다요. 오케이, 왔어. 오징어 좀 녹하고 요리도 잘했고 이거 무침도 잘했고 진짜 맛있어.